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한 닭가슴살이 통째로 들어있는 이렇게 발음이 안 돼. 통째로가 아니고 통째로로 돼 있네요, 원래요. 통째로 치킨 앤 에그 샌드위치입니다. 가격은 1,800원이고요. 세븐일레븐이 뭐 공식 편의점 됐다는데, 뭐 되든지 말든지, 네, 이렇게, 네,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. 네, 계란과 들어있습니다. 식당이 대부분이고, 삶은 계란과 닭고기 9%밖에 안 되네요. 네, 따뜻하게 먹으라는데, 아니, 그건 30초를 데우든지 20초를 데우든지 설명을 해야지. 참, 얘네 세븐일레븐 보면 참 한심한 거 이런 게 많더라고요.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안 붙여놓는 것도 있고. 하여튼 아유, 좀 저런 거 보면 좀 시스템이나 마인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. 에, 재료를 보시면 삶은 계란, 닭고기, 마요네즈, 식초, 설탕, 소금, 뭐 허니머스타드, 마일드소스, 케이준 치킨, 배터믹스, 칠리소스, 양파, 뭐 이렇게 소스가 많이 들어있죠. 소스로만 맛을 내나? 재료로 맛을 내야지. 그리고요, 롯데푸드에서 만든 제품입니다. 영양성분을 보시면 340kcal인데 단백질, 지방, 포화지방, 트랜스지방, 콜레스테롤, 탄수화물, 당류가 살짝 높은 편이고요. 네, 나트륨도 뭐 그냥 약간 좀 되는 정도입니다. 뭐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당류가 조금 높은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뭐 이렇게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진 않네요. 그리고 빵 모서리는 안 잘랐습니다. 지금 전자레인지 저는 25초 정도 돌렸는데요. 제대로 돌린 건지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. 네, 이런 식으로 그냥 통째로 들어있습니다. 진짜 말 그대로요. 보통 갈아서 넣거나 좀 그렇게 넣는데, 네, 야채는 뭐 약간 조금 들어있고요. 네, 이쪽에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빵은 따뜻한데 고기는 좀 약간 차갑네요. 한 35초 내지 한 40초 돌리셔야 되나?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. 맛은 뭐 그냥 좀 차가워서 그런지 좀 퍽퍽하네요. 그냥 씹는 맛은 퍽퍽한 가슴살 씹어먹는 그런 느낌입니다. 네. 크게 아름답지 못한 것 같고, 좀 기대는 못 미친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요건 좀 기대가 됩니다. 네, 이쪽에는 햄 들었고요. 햄이 이렇게 두 쪽이 들었고, 계란을 이렇게 갈아서 넣고요. 각종 소스와 함께 치즈를 넣어놨네요. 네, 요건 좀 부드러울 것 같은데, 빵 모서리가 조금, 모서리 정리하면 좋은데. 굿! 아주 맛있네요. 씹히는 맛은 전혀 없는데, 이 계란 부드럽고, 치즈도 적당히 녹았죠? 치즈 녹은 거 봤을 때는 한 20초에서 25초 정도 돌리시면 될 것 같고요. 햄까지 해가지고, 부드러운 게 꽤 괜찮습니다. 그 저번에 그 CU에서 나온 그 모닝맥, 그건 먹는 듯한 느낌인데요. 물론 요 꼬다리 쪽은 좀 다르겠죠? 맛은 꽤 괜찮은 것 같은데, 부드러운 거 좋아하신다면 에그 쪽, 그 계란 들어가는 쪽 찾아보시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근데 요거는 좀 닭고기 쪽은 퍽퍽하고요. 생각보다는 좀 별론 것 같습니다. 참고하셔서 두 가지 맛을 보실 수 있고, 가격은 1,800원이니까요 참고해서 맛있게 드셔보시고, 씹히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야채가 좀 많이 드는 거, 뭐 이렇게 소개시켜 드는 거 많이 있을 거고, 참고해 보시고요.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